예전하고 조금 다른 그 소재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아주 작은 것들이 이렇게 약간씩은 다 다른 모양들이지만 그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.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뭐 작게 쪼개면은 그 다 원자 뭐 분자 이런 형태고 거기서 더 쪼개지면은 그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물질이든지 비슷한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. 그리고 또 그 안에는 그 우리가 뭐 딱딱하다고 느끼는 사물들도 굉장히 넓은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 모여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고요.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그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, 그 사람들 사는 세상하고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.